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제가 지금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또 지금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었는데 잠깐 이렇게 해가 비틀어와서 우리 집 한평 베란다 이렇게 꽃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지금 애니 쉬다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피고 있고요. 정말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야생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안 그러면 밤중에 이 아이들을 밤중에 찍어야 되는데 밤중에는 이렇게 해 있을 때보다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햇빛이 잠깐 들어왔길래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꽃이 맺혀 있어요. 그래갖고 애니 쉬다가 이제 지금 막 피기 시작해요. 토종 사장님이 이렇게 키워보라고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지금 목마가렛도 그렇고 앵초도 그렇고 꽃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앵초들도 이렇게 예쁘고요. 요 온남앵초도 지금 한참 폈었는데 이제 꽃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목마가렛도 그리고요. 제가 또 자랑해 볼게요. 이거 보랏살이거든요. 보랏살이가 저희가 해가 부족하잖아요. 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얘가 아마 물만 먹으니까 좀 색이 이렇게 진하지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물은 항상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저면 간수식으로 항상 이렇게 물을 맞춰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액비 있죠. 마늘 껍데기 우린물을 지금 저 회사 앞에 그 꽃밭에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떠다가 이렇게 담아다가 물 주면서 조금 섞어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진하지가 않았었어요. 이 꽃이. 아니 근데 그 마늘 액비를 먹고 세상에 이렇게 색이 엄청 진해요. 지금 영상에는 환하게 보이죠? 이거 영상보다 훨씬 더 진해요. 진짜. 이 보라살이가 그전에는 전 핑크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보랏빛이 그렇게 시원하게, 뚜렷하게 보랏빛이 선명하게 안 나왔는데, 지금 이거 마늘 액비를 먹고 나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그리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저희가 좀 춥다 보니까 이 꽃이, 많이, 이렇게 송이가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 마늘 액비가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면 좀 냄새가 날것 같아서 조금 조심을 했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냄새 안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늘 액비 먹고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색깔부터가. 정말 우리 보라살이 너무 예쁘죠. 전 이거 가지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키울 거예요. 이렇게 높게. 높게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울 거예요. 진짜 보라살이 환장하겠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실래요? 이거? 이거. 요거 꽃 보세요. 이게 지금 뭐 같아요? 이거 제가 심어놓은 아네모네예요. 이렇게 조그맣던 아이가 지금 실내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키가 컸는지 모르겠는데요. 키가 이렇게 큰데, 얘꽃 계속 보여줘요. 요거 하얀색, 보라색.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은 요거 좀 졌죠. 근데 얘가 진짜 이거 강추하고 싶어요. 꽃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늘어져서 제가 요 끈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뻐요. 얘는 밤에도 이 꽃송이 얼굴을 닫아주지 않고 계속 열어주고 있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우리 집 해가 부족한데도 얘는 해가 그렇게 많이 없어도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꽃이 잘 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마가렛 또 이렇게 예쁘게 요 아이들 또 새로 데려와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오늘 또 제가 지인한테 요 핑크톤 요 목마가렛 하나 선물해 드리고 왔죠. 앵초도 그렇고요. 요거
여기 노란 꽃, 노란 개나리 자승이네요. 지금 꽃이 계속 얘도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개나리 자승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알프스 안개 페랭이,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꽃이 얘도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토끼사리 이렇게 심었어요. 토끼사리 요거 예쁘네. 하나가 남아있길래 제가 요거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아는 이제 꽃이 다 지고 나면 심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하나는 꽃이 이제 다 졌으니까 이제 심으려고 이렇게 놔뒀고요. 또 제가 이끼 용담 보여드렸죠? 요거 이끼 용담도 이제 심으려고 지금 요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클라멘 토동사장님 요것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요것도 아주 미니미니한데 요 아이도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제가 옮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겹 풍로초 이렇게 두 개 데려다 심었어요. 요거 먼저 저희 집에 데려다 놨었는데 요거 오래 있다 보니까 얘가 햇빛이 부족해서 핑크색이 많이 없죠. 얘랑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아이인데 요거는 우리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푸릇푸릇하고 꽃도 연한 핑크색인데 얘는 그래도 좀 더 진하죠. 그리고 완다잉초도 지금 이제 꽃이 지면 심어주려고 그냥 이제 꽃 보고 있습니다. 꽃이 어느 정도 피고 나면 제가 이제 집에다가 이제 옮겨줄 거예요. 그리고 유럽 달맞이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양지꽃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앵초도 이제 꽃 어느 정도 봐서 얘네들 다 흙을 털고 이렇게 심어줬어요. 여기에다가 다 심어줬고, 그 전에 이렇게 이제 해바라기 앵초, 인디안 앵초, 또 이거는, 무슨 앵초더라? 흰종다리 앵초, 그리고 이거 영국 앵초. 요 아이들은 아직 꽃을 안 보여줬어요. 이제 심어줬으니까 이제 꽃을 보여주겠죠? 우리 집 정말 한 푼밖에 되진 않지만, 나름대로 또 집에서는 요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행복하게 꽃을 보면서 있습니다. 정말 목마가리 너무 예쁘죠? 네. 지금까지 저희 베란다에서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